자, 8월 28일 셀트리온부터 ABL 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주 시작이 뭐 괜찮았죠. 시작이 아주 산뜻하게 시작을 했고, 올라가는 것도 외인 기관들이 오늘 수치가 나왔죠.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도 좋았고, 오늘 5G 관련주들이 오늘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5G 관련주들 뭐13%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업종 대표주들도 뭐 괜찮은 분위기였죠. 거의 빨간색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죠. 외인기관의 매수가 많이 또 들어왔고, 오전에 잠깐 매도하는 척 하다가 쭉 끌어올렸죠, 외인기관. 자, 그래서도 외인기관이 오전에 좀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페이크 쓰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잘 흘러가다가 집단 감염 소식이 나와버렸죠. 자, 집단 감염 소식이 이렇게, 교회발 집단 감염 소식이 예, 또 장중에 나왔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 소식이 딱 나오면서 또 집단 감염이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주 크게 매도를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상 2.5단계 거리두기, 자, 이런 소식이 또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연속으로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중 충격을 좀 받았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에서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SLB 그룹도 오늘 뭐한 3%, 4%까지 올라갔죠. 자, 그 정도 올라가다가 0.6%,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쭉잘 올라가다가 2.5%까지 반등을 주다가 또 주저앉았죠.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 보면은 이 외인하고 기관, 특히 외국인이 이런 소식을 감지하자마자 폭탄 매물을 묻지마 매도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던졌습니다. 1000억 가까이 사고 있다가 200억 수준, 100억 수준까지 쭉 끌어내려 버렸죠. 자, 그러고 마지막에 막판에는 좀 들어오면서 600억 매수, 기관이 700억 매수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소식이,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거래소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외국인이 이런 분위기를 보고 그냥 뭐 묻지마 폭탄 매물을 던져버렸죠. 2200억. 그리고 이제 기관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2.5단계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교회 확진, 집단 감염,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밀었죠. 밀었다가 마지막에 좀 매수하면서 그래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가 0.4% 상승, 코스닥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런 분위기에다가 지금 막 나온 이런 속보를 보면은 다음 주 확진자 하루에 800에서 2000명 정도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가지고 예측한 뭐 결과치겠죠. 계속해서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깜깜이가 30% 넘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분위기가, 코로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2.5단계 수준인데 일주일 정도, 30일부터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다 그랬죠.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방대본의 예측치처럼 800에서 2000명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3단계로 가는 거는 뭐 당연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에 외인 기관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자,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크게 짓누르는 부분도 사실 근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짓눌려지는 것도 일정 부분 뭐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자, 이번 주말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는 또 힘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주 크게 급증하면 분위기는 안 좋겠죠. 그런 아주 큰 급증이 없다 그러면 일정 부분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한번 보시면, 자, 셀트리온 계속해서 기간 조정하고 있죠. 오늘도 셀트리온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60일선을 스무스하게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실적도 잘 만들어내고 코로나 치료제도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기관이 11,000주 들어오고 외국인이 45,000 나갔죠. 자, 지금 계속해서 요 원자리에서 한 달, 이제 두 달 다 돼가죠. 지금 올라선 부분만큼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에너지가 계속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수준만큼 주가가 먼저 올라가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이다,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요 정도로 좀 보여지고, 60일선 스무스하게 좀 깨고 있는데, 내일, 주말에,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수가 정말로 많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 조금 약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게 한 달, 이제 두 달 다 돼 가는데 두 달 정도 조정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세 달 정도 조정하고 올라갈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장중에 이 코스닥이 좀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장 오전 중에 이렇게 올라서면서 지금 고가가 2.7%까지 갔었죠. 그러나 집단 감염 2.5단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밀렸습니다. 자, 그러나 외인기관 들었죠. 14만주, 11만주. 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오늘 뭐 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윗꼬리 많이 달고 은봉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은봉이 지금 4개 정도 나왔는데 주말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여기 뭐 쌍바닥 라인까지 한번 보고 갈지 아니면 바로 이제 밀어 올릴지, 그런 부분은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외인 기관도 들어왔고 지금 계속 이제 기간 조정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이 뭐 숫자가 별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밑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0.3% 올랐습니다. 장중 2.5%까지 올라서 20일선 언저리까지 갔지만 좀 밀렸죠. 외인 기관이 그래도 들어왔죠. 3만주에 9천주 들어왔습니다. 계속 밑으로 좀 밀리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꽤 오래 됐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이제 외바닥으로 올라가다가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11선하고 5일선 지지선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항선이 21선 있는데 요 부분은 결국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좀 증가하는 게 좀 나왔다, 주말 중에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외인기관이 그냥 던질 겁니다. 아마도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그러나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진 않더라라고 되면 이제 여기서 올라서겠죠.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오늘 금요일날 잘 버텨냈습니다. 금요일날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안 좋은 분위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코로나 수혜주죠. 신풍제약은 코로나 수혜주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나온다 그래서 크게 밀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금요일만 되면은 크게 내려오는 그런 악몽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호가 뭐 여기에 나왔었죠. 26일날. 자, 그렇지만 오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한번 크게 밑으로 한번 겁을 한번 주고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다시 밀어올렸죠. 자, 5일선 잘 지켜냈고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뭐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외국인의 매수 행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흔들려는 시도가 크게 이 외국인들이 계속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 이제 부딪혔는데 지금 요 언저리에서 횡보를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횡보를 하고는 이제 5일선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좋죠. 이런 상황에서 뭐 코로나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5일선 부딪히고 양봉을 만들어냈으니 올라설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자, 이 언저리에서 조금 누르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5일선하고 20일선 좀 끌어올리겠죠. 자,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모멘텀을 받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충분히 위로 밀어 올릴 만한 그런 세팅은 마무리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셀리머리는 뭐 아주 좋습니다. 이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올라서고 있고 자, 외국인이 34,000 매도했지만 기관이 4,500 들어왔죠. 지금 5일선 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5일선을 깨는 모습이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5일선이 어디까지 5일선 타고 올라갈지는 모르죠. 자, 5일선이 꺾일 때까지는 계속 갈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 딱 쌍바닥 라인을 찍었죠. 쌍바닥 라인 딱 찍어주고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1만주 들어오고 기관 2만주 들어왔죠. 여기는 뭐 지금 더 내려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올라섰는데 장중에 뭐 7.7%까지 올라섰지만 20일선 맞고 좀 떨어졌고 시장 분위기 상 뭐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자,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윗꼬리 좀 달았고 지금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이 외인 기관이 코로나 환자 주말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워낙에 뭐 쌍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인 기관이 오늘 또 많이 들어왔죠. 지금 요 언저리에서 바닥 다지는 작업이 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CMG 제약은 오늘 뭐 잘 올라서다가 5%까지 가다가 지금 뭐 5원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5만주 매도하고 기관이 7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시장이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 상황으로 딱 급변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코로나 상황이 주가를 위로 올리냐 아래로 내리냐 외국인 기관이 제약 바이오 쪽에 코스닥 쪽에 매수로 스탠스를 잡느냐 매도로 잡느냐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올라갈 자리였죠. 5.7%까지 올라섰지만 시장 분위기 보고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외국인이 5,000주 매도, 기관이 11,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21선까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얘는 코로나 수혜주는 아니죠. 기술 수출 관련 그런 기대감을 올라서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에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코로나로 짓눌리게 되면 같이 짓눌리겠죠. 오늘도 오늘만 봐도 답이 나오죠. 자, 이런 수치가 주말의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 수치에서 아주 뭐 심각한 수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시장은 외인 기관이 그래도 마저 패대기 치는 그런 상황 안 나오겠죠. 그렇게만 뭐 된다 그러면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장을 좀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또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지금은 봤을 때는 개별 기업의 어떠한 흐름이나 차트상의 흐름보다는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죠. 코로나 숫자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